정약용이 사원부 지평으로 훈련원의 무과 시험을 감찰할 때의 일이라. 노론 계열로 이루어진 시험관들이 교묘한 질문으로 지방 출신 무사들을 떨어뜨리니 결국 합격자들은 시험관들과 선이 닿아 있는 서울의 노론계 인물들 뿐이었다. 정약용이 이를 지적하였으나 말뿐이었다. 여보라, 소지를 가져오너라. 나으리,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지금 혹시라도 국사의 보탬이 될까 병을 참고 일하고 있어. 그러나 시험관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막지 못하니 국사에 무슨 보탬이 있겠소? 사직하여 병이나 고치는 것이 낫겠소? 어이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어서 소지를 거두시오. 이는 나라의 근간이 될 인재를 뽑는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일 뿐이었다. 허나 정약용에게 공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노론에게는 그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약용을 총애했던 정조의 급작스런 죽음 이후 그는 반대파의 격렬한 비판을 받아 유배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나이 40세 때 시작된 유배생활은 순조 17년,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정약용의 장자 정학연은 편지를 보내 유배에서 풀려날 방도를 제시하였다. 정약용에게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것은 유배생활보다도 더한 고통이었다. 천하에는 두 개의 큰 기준이 있으니 하나는 12이고 다른 하나는 2해이다. 여기에서 다시 네 단계의 등급이 나오니 옳은 것을 지키며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그 다음이 옳은 것을 지키며 해를 입는 등급이고 그 다음이 옳지 않은 것을 추종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가장 낮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추종하여 해를 입는 것이다. 네가 제시한 방도는 필시 셋째가 아니면 넷째이니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나의 석방을 저지시킨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절개를 굽혀서야 되겠느냐? 다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모진 유배 생활에도 학술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주역사전, 맹자요의, 흠음신서, 경세유포와 같은 주옥같은 저술들이다.